오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 안에서 또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두 번째로 교만을 버리도록 힘써라. 우리에게는 제일 위험한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요. 바로 그 교만입니다. 또 주의 뜻을 행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세 가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위나 능력 그 안에서 능력, 지위와 능력 안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부 다 다르다. 다르게 갖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장성한 어른, 또 노년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도 그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이들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대배되면은 전부 다 뭐 청년부 따로 이렇게 예배 안 드려요. 다 같이 드려요. 어린아이나 가족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공통적인 그 한자리에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가르침 가운데 전부 다 모두가 대응하면서 상응하면서 거기에 복종관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예배 전에 우리가 모든 행동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죠. 말씀 아래 복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시간에 내 아는 그 지식으로 이런데요 저런데 그 시간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대예배 가운데 주어질 때는 아 그렇구나 아멘. 내가 좀 궁금한 점은 체크하세요. 체크하셔서 따로 별도로 나와서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점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복종이 요구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부분이 또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구되는 그 부분 바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것과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근심, 아까도 말씀 봉독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각 계층에 따라 권면을 해주십니다. 각 계층에 따라서. 계층이 아주 구분구분이 상세히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 어른들, 또 아니면 또 이 어린아이에서 자라난 청년들, 또 그렇게 노년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권면해 주십니다. 어떻게 권면을 했냐면은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들을 뭐라 하냐면은 믿음의 초보자 이래요. 여러분 이제 뭐 이 간 믿음에 와서 내가 초보자이십니까? 또 내가 초보자에 좀 어른이 된 듯 하십니까? 각계 그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노련미를 또 흐리는 좀 노년층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그 믿음에 나는 계층이 믿음의 번지수가 어디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근데 첫 번째로 믿음의 초보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자녀들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독교 신앙의 그 어린아이들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12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 가장 어리고 진실한 제자 용서를 받는다 이랬어요. 진실한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죄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버려야 된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지금 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서로 사랑할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버리는 것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온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죄사함 받은 자가 다시 세상 걸 잡을까요? 세상 것 붙잡고 계속 갈까요? 안 가죠? 안 가게 되도록 또 노력을 하죠.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버립니다. 그랬을 때 완전하게 버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 때문에 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아는 자녀라야 지혜로운 자녀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자들도 그들의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데, 어? 이 세상 걸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인데. 그러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달려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이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들부터 곧바로 좀 노년층,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에게로 막바로 연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 모임에 가장 이 오래 머물렀는 자들 있잖아요. 좀 오래된 이제 얘기하자면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보다 많은 이 권고와 권면과 교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느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난 배울 게 없어. 나는 좀 내가 좀 많이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내가 좀 배울 게 없어. 난 나대로 배울 거야. 이러한 것. 그러한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권면합니다. 잘못될 방향,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방향점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아는 것에 근거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박 집사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고 온 바가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그죠? 우리가 아는 방향대로, 우리가 아는 범위대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 세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부터 계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가 맞습니까? 아,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계신 그분, 그분을 우리가 다 알고 계세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는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것을 다 지으셨나니 천지의 창조를 하셨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 태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자들을 그 지식 그분이 또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놓기가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왜?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간다면서도 아직은 내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어린아이 그 윗단계로 누가 있습니까? 또 청년들이 있죠.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들이 돼요. 그 청년들이 또 청년들에게 또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유를 근거를 또 비유하면서 또 격려해 줍니다. 청년들의 공훈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쌓아온 공훈을 근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진영 안에서 이들은 노련한 병사들이었어요. 왜?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어디서? 세상에서 훈련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진영에서 잘 교육받은 자들. 우리가 어떤 그 군대 들어오면 거기서 잘 교육받으면 어떠한 군사들이 됩니까? 훈련 잘 받은 군사. 국가를 지키는 딱 군병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러듯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 백성으로 교육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들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무기를 잘 활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주시는 무기를 잘 활용하나요? 안 하나요? 활용 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뭘까요? 말씀 안에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한 자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총, 칼,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진영은 말씀이 무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악한 세력들,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온 내 방식의 그 부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무기를, 말씀의 무기를 활용하여서 바뀌어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잘 교육받은 자들은 악한 자들을 정복하잖아요. 이 정복할 수 있는 자들, 즉 세상에서 또한 정복하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벌써 말씀으로 다져졌잖아요. 말씀으로 군사가 돼서 잘 섰잖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으로 불려들여서 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공부시킨 다음에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잘 만들어졌다. 이제는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나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그때 달려나갔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안에서 승리하는 자,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모두 대적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들이 승리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 그들의 능력의 근거에서 또 사도 요한이 또 고면합니다. 이제 능력에 발전돼서 세상에 뛰어나갔잖아요. 그곳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취합니다. 맞잖아요. 젊은이들이 힘 파워가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고 나가서 단단하게 주님의 병사로 섰으니까 말씀으로 승리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을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데 마귀를 정복하는 것 이랬다고요. 마귀를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영광이다. 왜? 승리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영광을 같이 줍니다.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며 또 너희들의 힘을 연단시킬 것이다. 더 강하고. 그래서 기도를 더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거기서 머무르고들 있느냐. 여러분 아이에서 이제는 이유식 먹고 밥 먹는 시대예요.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거 왜 더 이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오늘의 이거를 1번의 돌을 내가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2개, 그 다음 3개. 자,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건 내가 하나였어요. 지금 더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2개를 요구하세요. 그죠? 그럼 2개를 가질 만한 그 폭을 또 갖고 계셔야 되겠잖아요. 3개를 또 요구하세요. 계속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서 매일 발전단하는 모습으로 있어서 영광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데에도 어떻게 한다? 역시나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는 것에 또 근거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광으로 인해가지고 내 힘을, 아, 나도 기뻐, 나도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제게도 이런 일을, 제게도 이런 사명을 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내게 영광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한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그 거하는 자들은 세상 정복을 위하여 잘 무장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최고의 무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은 이제 갖고 있겠죠. 젊으니까. 우리가 뭐 풀팔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할 게 없어. 그러나 그 육적인 힘은 갖고 있지만 내적인 영적인 파워, 그 영적인 파워가 바로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계 이 말씀이 채워졌을 때 영육간이 강건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갈 때는 영육간의 강건한 자를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자, 15절을 합독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생명력이 있고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 중요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세상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해하십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입니다. 그럼 박혀라는 뭡니까? 못 박아라도 아니고 박혀라. 어떻게 내가 들어가 박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전부 다 없애라. 십자가에 보내버려라. 아멘. 그렇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희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된다. 어? 누구를 위하여 보존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자들이에요. 그 내 생각이 있어 되겠어요? 내 세상, 나의 세상이 있어 되겠어요? 나의 세상은 백해무익이에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보존시켜라. 그 사랑을 어디다 뺏기지 마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세상에 내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공고를 합니다. 이제 강도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공고의 주의를 주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떻게 한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가운데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 어이구 이거 뭐 다 사랑이니까 간다.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멘. 또 일치하지가 않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좁아요, 넓어요? 인간의 마음은 얼마만 해요? 밴댕이 소가지 그러잖아요. 밴댕이였다만 해가지고. 밴댕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조그만가 봐요 아마도.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 이러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좁아요. 좁아서 이 두 가지 사랑 모두 지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 난 가질 수 있어. 그런 자 나와보세요. 난 두 가지 사랑 다 가질 수 있어.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밴댕이 소가지라 그만한 폭도 없어요.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이 마음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고를 주는 거야. 야, 너희들 세상 욕심 이런 거 다 내던져버려라. 모든 걸 다 내던져라. 우리가 이 오늘의 이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 너희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니네 가슴속에 다 채울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을 우리가 바로 새겨드리며 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자, 오늘 말씀 그 다음 15절 합독했죠.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랑이나 욕망, 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가 어디서 왔다? 세상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자체가 세상에서부터 이 침입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이 것들, 타락의 본성, 타락한 본성 세 가지, 이 지배적인 성향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뉘어서 얘기하십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 이랬단 말이에요. 첫째, 육신의 정욕.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향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쾌락 자체로 막 즐기고 놀고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된 모습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했어요. 안목의 정욕은 탐욕이에요. 탐심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게 탐욕의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하지 마라. 근데 이생의 자랑은 공명심. 공명심을 얘기하는데 이 공명심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공을 세워요. 공을 세워가지고 내 이름, 나의 본인의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요즘 그런 자들 많잖아요. 내가 누군데. 다 내 뜻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런 자들이 많아요. 이런 공명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랑할 것이 없다 했는데 나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욕구들은 버려야 하며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싹부터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싹을 자꾸 키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자라고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그릇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싹 잘라버려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거절. 아이고 나 사절합니다. 사절. 아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싹 거절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이러한 것들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세 가지를. 오늘의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말씀 안에, 뭐 우리의 이 가슴의 이 성전 안에 여기에 거한다. 이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들, 이거는 억제되고 또 근절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것들, 벌써 세상적인 것들은 무익해요. 무익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순간. 세상 것들은 속히 사라지며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우리 세상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17절 볼까요? 17절.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택함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아멘. 그래서 없어질 세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 우리의 자신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한 것이에요. 너희들은 영원한 상속자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 세상의 것을 못 박혀라 권면하십니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그 부흥사를 소개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D.L. 무디. 이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제가 그 부흥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또 초보 이제 가도신 이제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D.L. 무디를 잘 몰라요. 이 D.L.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인데 정말 우리의 부흥사 이러면은 부흥을 시켜야 된다 이러잖아요. 부흥은 어디에 부흥이냐? 나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내 가슴 안에 차지하여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자가 바로 부흥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말씀으로 나를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는 자, 바로 이 자,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D.L. 무디입니다. 이 D.L. 무디는 본명이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입니다.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 우리가 이름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분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드필드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그 석공인 아버지예요. 가난한 석공이에요. 그 에드윈, 이름이 에드윈이고 엄마는 베시라는 엄마의 이름을 가진 자인데 이 엄마는 아주 그 충출한 청교도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무디가 13살 되던 해에 그 공적인 이 교육, 학교 다니던 걸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는데 이 자는 무디는 겨울에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남의 집에서 목공의 일을 합니다. 이제 일하는 자들로 바뀌었죠. 알바 뛰어야죠. 그리고 무디가 겨우 4살 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세요. 4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엄마가 이 청교도 신앙을 지는 그 엄마의 혼자 그 버는 걸로 이제 살아야 되는 이 무디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주말이 되면은 오리에 거리가 오리가 된대요. 오리면 저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나 되는지. 2킬로? 오리가 2킬로나 되는 그 교회를 주일마다 나갑니다. 이제 걸어서 갔겠죠. 주일마다 이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는데 이 무디가 1853년 16살 때 보스턴에 있는 그 아저씨가 경영하는 구두방을 갑니다. 구두방으로 취직을 해요. 그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힘드니까 다시 한번 돈을 벌러 어디를 가느냐? 홀튼스라는 구두방이 있는데 거기 아저씨 그 구두방 전방으로 근린해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아저씨가 거기에서 일하면서 알바로 써주지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그 아저씨가 배려를 해줘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근데 무디가 보스턴으로 나가게 된 그 교회에서 어느 한 교사를 만나요. 킴볼이라는 교사를 만나는데 그 킴볼, 에드워드 킴볼이 이 무디를 보고 만났더니 처음에 봤는데 아, 이 무디는 킴볼 교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킴볼은 무디를 만나고 보니까 무디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고 또 성경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고 그냥 저런 하나의 구두 닦는 아이였어요. 구두 닦는 아이로 그래서 그 애를 보면서 이 킴볼 교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쟤를 바른 신앙자로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서는 이 애에게 구두 가게로 일하는 그곳에 매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을 놓고 예배드리고 개인 지도를 합니다. 개인 지도를 한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느 날 무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디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단다. 이 말을 들어간과 동시에 무디가 거기서 회개가 터지며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그 맛을 보니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받은 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말씀 이거를 공부를 시키면서 어느 단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를 해서 덕 줬더니 그 말씀에 감사하며 여기서 D.L. 무디가 통곡을 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나이가 18세예요. 무디의 나이가 18세 됐습니다. 근데 무디는 이 당시 때 그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그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빠졌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밖에 나면 산천초목 다 뒤바뀌어 보이고 너무도 감사해 보입니다.
이때 무디도 그러한 주님의 기쁜 성령 충만함을 맛을 본 것입니다. 이때 보스턴 공원에서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그 새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치지라베 치지라 막 이 새소리도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았었는데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빛이 찬란하면서 그 들려왔고 그 나는 새들도 막 사랑으로 막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잖아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크, 감사함으로 막 바뀝니다. 사랑이 넘치면서. 근데 그 후에도 모든 창조물을 다 사랑하는 무디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엄마, 나 1837년 2월 5일은 내가 어머니부터 태어난 내 그날입니다. 나의 생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18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1855년 4월 21일 바로 이날 내가 성령으로 태어난 날입니다. 엄마 나 기뻐해 주세요. 나 너무 기쁩니다. 라고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가 그 다음에 19살 되던 해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떠납니다. 보스턴에서 시카고로 떠나면서 거기서 구두 파는 사람, 이제는 구두 닦는 남의 가게가 아니고 자기가 구두 파는 사람으로 일합니다. 구두 파는 사람들 일하면서 거기서 13명, 최초로 머리털 나고 13명의 불황자들, 그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니는 못된 짓 하는 애들, 그네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요. 교회를 이끌고 그 교회가 1500명으로 불어나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 계기를. 그 충만함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자들도 구원을 받고. 그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이 1500명이 넘겨지면서 어떻게 됐느냐. 6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업에 전념하던 것을 다 놓습니다. 그 전도받던 그 장사하고 구두 팔고 했던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버려버려요. 버리고 사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봤더니 자기네 그 학교, 그 주일학교, 당시에 그 주일학교 교사가 폐병으로 인해서 내려가게 돼요, 고향으로. 근데 내려가기 전에 이자가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 가르치는 학생들 가정을 방문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서 나머지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전체 다 예수 앞으로 끌어안쳐놓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 역사를 보면서 야 이게 뭐야, 한 영혼이 진짜 구하구나. 한 사람의 쓴 가정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앞으로 전도를 했더니 그 가정을 또 다 전도하네. 그러면 이 한 영혼이 정말로 귀하다는 걸 거기서 깨달아요. 그럼 내가 언제 구두 팔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더니 막 그 불타는 열정이 막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채워지면서 그 강사의 하는 행동을 보면 모든 걸 다 놔버려요. 놓고서는 그냥 주님에 향하여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전도의 모든 걸 올인을 해버립니다. 전도의 헌신을 다합니다. 이 디엘 무디가. 그러한 다음에 무디는 그 당시 때 뭐 주의종이었을까요? 아니, 평신도였어요. 평신도였는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자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한 게 아니었어요. 말도 오느라고 왜 배우질 못했잖아요. 배우질 못해가지고 또 이 토시, 이 언어의 순서 이것도 몰랐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듬대면서 하는 거예요. 단어가 이제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말도 어눌해. 또 음성, 이 목소리도 좋지가 않았어요. 좋지가 못해가지고 콧소리를 냈다네요. 헝헝헝 이렇게 콧소리를 냈다네요. 헝헝 하나님은 산업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콧소리를 내면서 뭐 이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막 전달해가면서 열정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사람이 전도하게 됐냐면은 무디는 오직 갖고 있는 게 무슨 힘이었냐면 성령의 힘이었어요. 그 은혜의 힘, 열정의 힘.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에 무조건 구원의 역사를 이뤄야 되겠다. 이 열정 하나로 그 성령님께만 의지했던 무디였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막 전도하고 설득력 있게 막 하나님께 갑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이런 설득력 있는 주의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주의종들이 된 줄 모르고 일단은 평신도죠, 보이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무디가 제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공부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눈으로 봤던 그 기도의 힘이었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사용하신 게 무엇이냐? 결국은 그의 심령, 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의 닿지도 않는, 발음도 되지도 않는 어눌한
근데 이자가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겸손했어요. 교만치 않았어요. 그냥 겸손하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고 처자가 항상 귀하고 이렇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 최후에까지 그 충성을 하니까 바로 이 충성하던 자, 지폐로 그다음부터는 쓸고 다니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로 인하여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부흥사 중에 그 중에 한 일인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이분이 많은 이제 역사를 벌이다가 이제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냐면 1899년에 12월 22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무디의 그 비석에 제가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 바로 이 무디의 열정적인 그 주님의 심부름자로 나오면서 무디가 죽으면서까지 비석에 어떠한 말씀을 새겨놨냐 하면 성경 말씀을 새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중에 하반절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이루고 묘비에다 써놓습니다. 무비의 장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무디가 처음에는 그 어눌한 자, 아무런 영적인 지혜도 없고 성경도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김벌이라는 교사를 붙여주시고 또 이에게 그 심정,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충만한 은혜로 영적인 지혜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고 또 건강한 몸도 허락하여 주셨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 그냥 왜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 심령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자꾸 부르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셔야 됩니다. 탁월한 지도력 또 특출한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이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또 사용할 줄 아는 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함을 받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아주 참신해지면서 독창적인 방법도 아주 그냥 사용할 줄 아는 자였어요. 성교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불타는 자, 그 다음에 또 효심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효자였습니다. 무디가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이유, 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쓰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다녀야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 어떻게 증거를 할 것입니까? 오늘의 무디를 우리가 증거를 해주면서 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멋지게 했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멋지게 하는 자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라 하잖아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순간순간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나 회심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또 회심하지 않고 나가잖아요. 사용치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왜? 우리가 회심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어떻게 순종하지 않는 그 자세가 없는데 불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있고 그냥 이렇게 뻣뻣이는데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속해서 인내와 함께 연단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의 희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며 또 물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물질의 욕심을 내고 물질이 우선이 되는지 하나님이 사용치 못하십니다. 근데 이 무디는 영적 비전도 발견한 자요 모든 물질도 포기한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겸손함도 갖췄죠. 책을 멀리하지 않고 독서를 열심히 하죠. 또 자신의 모습을 매번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하는 자였어요. 어디에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말씀에 나를 항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빨리 보여집니다. 뭐 사람하고 얘기해서 내가 어땠니 어쩌니 그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서 점검하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안에 차고 넘치며 매일을 차고 넘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복음전대 뜨거운 열정을 부리는 인부디 우리가 정말 질투내볼 만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것도 질투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질투는 여러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영적인 질투 외에는 가질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도구가 되는 자,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쓰는 자,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무디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알고 무디는 준비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된 자 돼야 되겠죠? 어?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정말로 준비된 자, 그 자로서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도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뻐하며 즐거이 순종할 줄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무디였듯이 우리도 무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이 말씀을 묘비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 세상적인 이 사랑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주의 은혜로 또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나가며 사도 요한이 오늘 권면하는 오늘 본문 말씀, 세상을 이기도록 싸워야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전적으로 버리는 데 힘써라. 아멘. 그 다음에 주의 뜻을 행하도록 힘써라. 할렐루야. 주님도 주님 오늘도 나의 이 말씀에 능력과 힘,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달려나가는 무디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